이슈로 화제를 쫓는 치킨밤. 이 광화문 한 복판에 탁구 잘 치는 배우 조다란 씨가 현판을 걸었다고 해요. 그래요? 바로 오늘 한글날을 기념하며 스타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한글 사랑을 표현했죠. 자, 그중 확실하게 아주 크게 한글 사랑을 보여준 스타가 있습니다. 광화문의 한 건물 외벽, 길이 50m의 거대한 현판에 당당히 자신이 쓴 글자를 내걸었는데요. 자, 이 재주 좋은 스타를 기자는 이상훈 씨가 들어갑니다. 글씨를 배우라고. 예, 지금 한창 그 뜨거운 배우. 스포츠도 잘하고 잘생기진 않았어. 조다란. 조다란 씨. 예. 자,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운동의 신으로 주목받으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13년 차 배우 조다란. 연기에 운동에 글씨까지 얼마나 좋은 분이었네요. 야, 우리 다란 형님 요즘. 네, 안녕하세요. 아, 또 이게 그 광화문 현판에 있는 그 글씨의 주인공. 네. 조다란 씨가 맞으신가요? 네. 네, 맞아요. 우연히 선생님 디자인하는 거에 제가 같이 참여를 해서 대중대왕 옆에 이순신 옆에 와, 걸렸는데 너무 영광스럽고 되게 뿌듯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힘있고 활짝이 쓴 거예요. 아... 네, 그리고 한 획에 딱 하고 딱. 자, 사실 다란 씨가 한글 디자인을 단순히 취미 삼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손글씨를 디자인하는 작가로 활동하면서 개인 전시회까지 우와.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네. 우와. 멋지죠? 자, 이렇다 보니 자신이 출연하는 영화나 드라마에 타이틀 로고를 직접 우와. 디자인까지 한다고 합니다. 조다란 씨에게 이 손글씨 작업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조다란 씨가 이런 또 손재주가 있으셨는지 몰랐네요. 제가 어느 정도 난독증이 좀 있어서. 아, 배우 다란 씨의 의외의 모습인데요. 대본 시나리오를 보는데 네. 한 줄 읽고 딴 생각하고 한 줄을 네 번 연속을 읽고 오래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네, 근데 이제 글씨를 쓰면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마음이 되게 차분해져요. 왜냐면 좋은 글귀들을 많이 쓰니까. 오늘 모델로 어떤 의상을 좀 입고? 이거요, 이거. 아, 이거. 아, 이거예요. 아, 이거? 오늘 무대 의상입니다. 특별히 사이즈 잰 거예요. 일반 모델들이 왜 작으니까 시선이 이건지 다 물어보고 다녔어요. 넘어지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다란 씨가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세종대왕의 그런 한글을 만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을 잊지 마시고요. 손글씨를 해보세요. 우와. 여러분들에게 분명 따뜻한 감성이 찾아갈 겁니다. 한글 화이팅! 드라마 볼 때 꽃미남 보시죠? 네. 사랑 스토리에 파르르 또 설레실 텐데요. 자, 오늘은 파격적입니다. 위법만 찾아볼 거예요. 한밤 기획입니다. 폭행, 납치, 그리고 외도. 드라마에 등장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 법을 알고 보면 더 재밌습니다.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법 이야기, 강현재,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나눠봅니다. 오, 주부들의 공감을 얻으며 화제가 되는 드라마 결혼의 여신입니다. 드라마에서 이태란 씨가 남편의 외도와 폭력, 시어머니의 폭언을 참으며 살아왔었죠. 그러다 결국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랑 이혼하겠다고요. 이혼 소송을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재산이 많길래 5천억 원의 위자료를. 그 위자료가 5천억 원 아닐 겁니다. 아, 그래요? 예, 5천억이라는 거는 그 남편 김정태 씨가 갖고 있는 그 재산을 분할해 달라. 네, 재산 분할. 재산 분할이 5천억이고요. 결혼 중에 형성된 재산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 뭐 남편이 갖고 있는 지금 재산의 상당수는 이미 재벌 집안에서 가지고 있던 재산인 것 같아서 뭐 5천억까지는 안 될 것 같네요. 소송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아시겠지만 5천억이 다 현찰은 아닌 거 아시죠? 남편의 지분을 제가 갖는 거거든요. 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그 제가 다 진단서며 자료들을 제가 다 수집해놨고요. 네. 꾹 참고 살았습니다. 지난 8년간 제가 살아온 것들. 진짜 같아. 본인의 일관이에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갑자기 TV 드신 분들은 천천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혜정 씨 얘기만 들어올 수 없으니까 네. 김정태 씨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주제는 그에 걸맞게 그에 고생한 만큼의 위자료만 저는 지급을 하겠다. 네. 아니면 거기다 위로금 쪽으로 조금 더 얹혀주겠다. 조금 뭐 살만 먹고 살 만큼만 주면 되죠. 못 줘요 저는. 실제 소송에 들어간다면 어떤 주장들이 오가게 될까요? 극 중에서 이태란 씨는 8년간 남편의 폭행과 외도의 증거까지 철저하게 준비해놨는데요. 아, 증거 중요하죠. 진단서에는 홍혜정 씨가 맞았다라는 주장밖에 없어요. 왜냐면 증거가 없군요. 누구한테 맞았다? 남편한테 맞았는가? 아, 저거... 시어머니한테 맞았는가? 아니, 근데 직접적인 증거가 너무한데요? 없습니다. 그 남편,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모든 치부를 법원에 내면은 이
이런 내용들이 문서화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압박이 있고.